자, 우리 노벨상 이제 넘어가가지고 무인기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무인기 사태. 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양에 윤석 무인기를 보냈어요, 선생님. 세 번에 걸쳐서. 네. 자, 윤석열이 네. 지금 아주 뭐 절대적인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뭐 네네. 지지율은 바닥을 완전히 치고 있고. 지지율이 이번에 그 꽃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최초로 10%로 떨어졌고, 부정이 80%더만요. 이게 좀 크더라고요, 부정이. 지지율,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네. 미워하는,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지수가 아주 높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공감하냐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최근에. 근데 뭐 거기에다가 지금 뭐 60% 이상이. 국감, 뭐 특검 네네. 줄줄이 걸려 있고, 또 우리 명태, 이 한국의 자랑 명태. 명태가 지금 연이어 뭘 까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사실상 탈출구는 없어요. 총선 이후에 자세를 낮추고 여야 협의를 거쳐서 양보를 좀 하려고 했으면 혹시 살 길을 열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자기가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강경한 모드로 돌아서서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자세로 나왔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윤석열이가 전쟁을 해서 이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네네. 왜냐면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이 시도한 게 삐라일 거고요, 처음에. 삐를 막 보낸 거예요. 보낸 쏴라. 거. 제발 쏴라. 뭐 폭탄이든 미사일이든 쏴라. 안 쏴요. 근데 풍선을 보내. 오물풍선 아, 먹어. 북한 보고 쏴라. 예. 우리가 전단 보낼 테니 제발 좀 쏴줘. 예. 나를 위기에선 구해줘. 총이든 뭐든 좀 쏴줘. 네. 근데 오물풍선이 와. 네네.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확성기를 또 틀었어요. 들었습니다. 자, 이젠 진짜 쏠 거지. 옛날에 박근혜 때 쏜다 했잖아. 막 틀었는데 안 쏴. 또 확성기를 틀어 북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되겠어. 더 좀, 더센거 없어. 무인기를 보내죠. 태양의 무인기를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쏘라고 보낸 겁니다. 전쟁하라고. 네. 제발, 제발 해달라고. 일으키려고 보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북에서 이걸 두고 그냥 쐈으면 전쟁 네네. 터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저는 그게 제일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 그 강릉에서 우리가 미사일 하나 쏘았는데 그 뒤로 돌아온 거 있잖아요. 그 백도. 천궁이었나? 백도한 거 있어요. 그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였거든요. 그 민간 거기서 몇백미터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민가에서.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우리가 미사일을 쏘았는데 잘못 돌아와가지고 이거 북한이 했다고 하면은 그러죠. 야, 다 우리는 알수 없겠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무인기를 세번 보냈다는데 이거 네. 북한이 발표 안 했으면은 몰랐죠. 우리 몰랐고 그렇죠. 전쟁 났으면 만약에 9월 3일 아니 10월 3일 날 네. 북한에서 이거 봐라 이것들 어. 그래서 만약에 그날 쏘았다면 했으면은 핵전쟁 아닙니까? 전쟁 나죠. 아, 네. 핵전쟁인데 그걸 우리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렇죠. 윤석열은 야 이거 북한이 이거 봐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쟁을 일으켰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계엄령이죠. 아.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윤석열은 세 번에 걸쳐서 보내면서 전쟁이 날 거라고 거의 기대하고 확신했던 기대했다. 것 같은데, 네. 북쪽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야. 공격을 안 하고. 네. 중대 성명으로. 한 번만 더 아. 보내면 쏘겠다. 그럼 이제 전쟁 터지면 일방적인 북의 공격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해졌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 쌓아놓은 거네요. 아, 빌드업을 한 북에서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네. 그렇습니다. 때는. 아. 그래서 세 번이나 보면서 참다가 네. 마지막에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발표한 것 같아요. 증거까지 잡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쵸.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분들은 아 이번에 발표를 했죠. 아니,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김여정 부부장이 뭐 한국군부가 했다는 그 증거.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그랬고 어떤 전문가분은 무인기 세 대를 다 잡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잡았으면 또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네. 3일을 보냈잖아요. 네네. 근데 북에서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3일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네네. 놔둔 거고 8일날 김정은 어디로 가나 보자 하고 어디서 보냈나 어떤 거냐 또 보내나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8일날 그런 거예요. 공격할 의사 없다. 네. 우리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보내지 말란 뜻이죠. 그런 연설을 했죠. 네, 너희가 보낸 거면 하지 마. 그만해. 이런 뜻이잖아요. 자 또는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무인기 보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럼 남쪽에서는 무사히 갔다 왔으니 한 번 더 보내. 모르는 애들이. 네, 9일날 또 보낸 거죠. 찍었어요, 그걸 사진으로 찍었죠. 네. 그때도 저는 나포나 추격을 안한것 같아요. 아하. 또 보낸 거죠, 다음 날. 아. 성공, 자꾸 성공하니까 재밌잖아. 아, 그렇구나. 그때 제가 볼 때는 10일날 거는 잡지 않았을까.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얘기하는 말한 증거. 증거가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마지막 거만 잡은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제가 이번에 그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윤석열이 이번에 이게 5박 6일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9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 연설이 있어요. 이 연설이 자유를 24번인가를 막 네. 발표하면서 뭐 북한을 아무튼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력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와, 얘가 왜 밖에 나가서 이렇게까지 센 연설을 하나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날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무인기를.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아세안 회의였어요. 네. 정상회담이 쫙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본의 그 약간 욕 같은 그 총리 이름 있잖아. 예. 이시바. 이시. 네. 시계로인지 뭔지 하여튼. 예, 시계로. 네. 시루떡. 네, 시계로. 아, 다른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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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튼 그 정상회의가 쫙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북한에서 이거를 전쟁으로 받았다면 네. 그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그렇죠. 이거 봐라. 북한에서 전쟁을 했다. 이제 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러면 자꾸 뭐 인태 지역에 우리 편이 있다고 좀 어제도 그렇게 발표했더만요. 네. 이놈이 마침 다른 나라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윤석열이 지시했고 무인기 침투를 네. 그걸 알고서 국제적으로 회의에 가서 과격한 대국 발언을 네,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망쳐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네. 용산에 있다 괜히 네네. 미사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놓고 해외에 있다가 네. 미사일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하는 의심도 들죠. 너무 합리적인 의심이죠. 윤석열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김건희랑 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이게 3일과 9일이 한국의 휴일이니까 또 이제 뭐 휴일날 맞춰서 또 북한에서 전쟁했다는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다 물 건너갔어요. 예, 예, 물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바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고 중대 성명 발표를 하고 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전쟁의 문턱이 극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쟁은 하고 싶으면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게 네. 무인기만 한 번 더 보내면 되는 거죠. 뭐 그걸 손으로 이렇게 날리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뭘로 날리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날린다? 저는 만약에 네. 제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하. 제지라면은 미국의 제지. 미국이나 뭐 그 국민들의, 국민들의 탄핵 이런 걸 통해서 네네네. 제지가 되지 않는다면 또 날린다고 봅니다. 아하. 윤석열은 또 날린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은 전쟁을 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반도 정세를 고의적으로 네. 악화시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멈출 리가 없죠. 아하. 그러면 살 길이 열리나요? 네. 열리지 않죠. 윤석열은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고요. 네네네. 명태균은 자꾸 폭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가만 놔두면 반드시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야,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점점 더 전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신원식이도 이게 자꾸 북을 자극하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현무를 보고 북한이 섬뜩함을 느꼈을 거라고. 괴물미사일?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아, 현무를 보고 섬뜩함을 느끼면 네네. 북의 핵 방사포를 보면 그냥 심장마비로 죽겠네요. 예. 현무가 8톤인가? 예. 아마 탄두 중량이. 네네. 근데 600톤인가 그래요. 네. 방사포 네. 전술핵 하나가. 탄이.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쪽 것들은 재래식 화약을 많이 뭉치면 핵으로 변이되는 줄 아는 것 같다. 예. 이런 식으로 조롱했지 않습니까? 예. 핵무기에는 어떠한 재래식 무기도 피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식이죠. 근데 이쪽 사람들은 현무 가지고 겁을 네. 먹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북쪽에서 오죽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온전치 못한 인간이라서 윤석열을 온전치 네.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매우 합리적인, 동의할 수밖에 합리적인 의견이죠. 네, 뭔가 온전치 못해요. 지금 하는 말이.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국민의 목숨을 갖고 사실은 장난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게 문제죠.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권 안보, 개인의 어떤 네, 예.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뭐 대포밥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데 네, 너무 위험한 거죠. 근데 사실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뭐 우리 지지율 지금 뭐 그럼 20%인데 네, 감옥 가야 되는데 19%인데 그 19%만 남고 그냥 80%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놈들이. 아,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죽냐 사냐에 아무 관심 없죠.
뭐 그렇죠. 본인들은 그냥 미국 가서 살면 되는 건데. 네, 이태원 사람들이니까. 참사 네. 보면 되고 그리고 윤석열은 미국을 맹신하기 때문에 전쟁 터지면 무조건 미국이 북을 네. 발라줄 거라고 기대하고 네. 있어요. 이긴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그렇게 아직도. 생각할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런 맹신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도 지금 설치는 거고요. 저쪽에서 그렇죠. 젤렌스키도 미친 짓을 벌인 거고